아, 이렇게 장터에 물건이 널려져 있는 모습 자체가 되게 정겹네요. 반갑고. 미인 용도라고 써 있는데요. 미인이 사가야 되는 것 같다. 참깨 바지. 아하, 멋져. 제품명들이 정말 탁월한 센스인데. 우와. 미꾸라지 옛날에 이제 어머니 따라서 시장 가면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 요새는 좀처럼 이렇게 미꾸라지들 살아서 이렇게 막 미끌미끌거리고 있는 거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기분인데 추어탕은 잘 먹으면서 미꾸라지 이런 건 도저히 못 만지겠어요. 안녕하세요. 5개 2,000원? 이게요? 쑥떡 2,000원어치만 주세요. 잘 먹겠습니다. 네. 나요.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집사람도 없이 나 혼자 장터에 나오니까 되게 어색하다. 와, 여기 이런 이 옛날 그림들이 옛날 모습의 그림들이 오래된 담장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쌀 짓고 와서 갈아서 맺히면 떡이지. 이거 뭔가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. 제가 스토리를 그냥 엮어서 상상을 한 건지 원래 그렇게 그리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순서가 떨어지니까 뭔가 보는 재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.